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보고 이 다섯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해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때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매수하셔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죠?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 내가 이 회사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경영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좀더 많이 주죠. 그리고 기업이 뭔가 잘못됐을 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우선주에 조금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죠? 네, 연말 배당 시즌 드디어 왔죠. 네,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서둘러서 배당 나길 전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매수 기회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밝히고 분기 배당 정책도 시행하고 배당액도 계속해서 늘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은데 나는 배당에 대한 욕심까지 있다, 혹은 중장기적으로 나는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았다가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주의 완만한 회복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같은 경우 완성차에 대한 생산이 정상화가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까지도 해소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 아마 해소가 될 거고, 현대모비스가 자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질적인 생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빠른 생산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악재들을 거의 반영했다. 그리고 국내 대형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자동차주가 그동안 참못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순환매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인기 차종을 주문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새 차를 못 받는다고 해요. 네, 그만큼 공급이 막힌 게 심하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요. 네, 공급 문제만 해소가 되면 판매는 폭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문제만 해소되면 수요는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실적 개선을 확인하고 매수라면 늦겠죠. 그죠? 주식은 어쨌든 선반영입니다. 그런 만큼 완성차 관련주의 우상향 기조 완만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자동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짜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미크론이 오면서 백신 관련주의 변동성 엄청 커져요.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다라고 하니까 또훅 올랐다가, 영국에서 사망자 나오니까 또훅 올랐다가, 그런데 기존의 화이자 백신으로 막을 수 있어라고 하니까 또훅 떨어졌다가, 네,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네, 여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죠. 위탁 생산 부분의 모멘텀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오미크론인데 앞으로는 어떤 변이로 확장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확장된 바이러스는 얼마만큼의 전파력, 얼마만큼의 치명률을 가질지 이것 또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줄 거예요. 어차피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종목을 대응하시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돼요? 만약에 매수 관점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급등할 때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하락할 때마다 모아 가셨다가 코로나 이슈로, 뭐 임상 이슈로, 어떠한 이슈로든 단기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오미크론 관련된 리스크 끝난 거 아닙니다. 포트를 구성하실 때 제약바이오주 백신주 한 종목 정도는 편입시켜 나가시는 것이 포트를 조금 더 이제 살찌우는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성신양회입니다. 성신양회는 뭐 기업 자체적으로는 특별할 게 있는 건 아닌데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동양이 성신양회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적대적 M&A가 아니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단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종목에는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제약 주면은 임상 모멘텀, 뭐 반도체 장비 주다 그러면은 뭐 수주 모멘텀,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매출을 내는 기업이면 매출 폭증,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게임 주라면 신작 게임 개발 이런 것들이 큰 모멘텀이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모멘텀은 적대적 M&A예요. 적대적 M&A는 회사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여서 경영권을 뺏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어떤 기업이든 적대적 M&A가 발생한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사셔야 되겠죠. 네, 급등했을 때 따라가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적대적 M&A는 주가를 폭증시키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수급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너도 나도 사서 모아서 경영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지분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비싼 값을 주더라도 주식을 사겠죠. 예전에 이제 한진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진칼이 그 적대적 관련된 이슈가 살짝 붙으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신양이가 뭐 적대적 M&A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적대적 M&A 관련된 이슈로 좀 엮을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이 종목이었고 적대적 M&A는 모두가 지분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다. 그때 주가 폭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는 하나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볼게요. 위메이드입니다. 네, 게임 주죠. 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부동산 스타트업에 투자한 모습인데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 NFT 게임 주 중에서는 대장 종목입니다. 네, 최근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가 최근 바닥권에서 살짝 다시 반등하는데요. 저는 게임 주, 메타버스 주, NFT 주가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음 주부터 이런 섹터들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시장의 주요 테마가 바뀌려면 그 주요 테마가 바뀔 뭔가의 섹터가 새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가 딱히 없어요. 물론 뭐 로봇주라든지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치고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강세였던 게임, 메타버스, 뭐 NFT 이런 종목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다음 주에는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NFT, 그다음에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 많이 밀렸다가 반등하는 종목을 보시면 좋은 그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탑5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에게 많은 그 업종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많은 교육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종 관련된 내용들, 종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저의 많은 네, 교육 강의들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